용기 있는 이 시대 여성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파워풀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기운을 듬뿍 받으시라고 멋진 가수분 한 분 모셨습니다. 사랑의 바보 정지수 양입니다.
아주 뭐 한 걸음에 멀리서 우리 섬유 제품과 유통단지 쪽으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대구 아가씨 간다. 누굽니까? 네, 바로 김수찬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자리로 옮겨서 이제 진선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선미 시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9명의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진선미의 얼굴이 될지 지금부터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미스 대구 슈메릭 미 시상에는 예정원 대구 한국일보 발전협의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난해 미 박지호 양도 뒤에 함께 기다리고 있고요. 발표하겠습니다. 오,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슈메릭 미 참가번호 10번 이다솔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10번 이다솔 양 미스 대구 슈메릭 미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우리 지인들이 현수막 해오셨는데 현수막 값은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2023 미스 대구 슈메릭 미를 수상한 이다솔 양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부상이 주어집니다. 축하합니다. 네, 부탁을 받으시고 지난해 호 양이 왕관을 물려주겠습니다. 맞으보시고
대구 한국일보 발전협의회장님, 또 지난해 미 지호야 영광의 주인공 10월 이더 솔량 기념 촬영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선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요? 네, 시상에는 이중호 홍해경대 안과 원장 겸 대구 한국일보 편집위원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중호 원장님이 대구 한국일보 편집위원회 회장을 겸무하고 계시죠. 발표는 역시 제가 하겠습니다. 자, 2023 이럴 때 제일 기분 좋아요. 나만 보잖아, 우리만, 그죠? 2023 미스대구 선발대회 슈베릭 선 참가번호 18번 지하영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18번 지하영 양 영광의 슈베릭 선 축하드립니다. 네, 2023 미스대구 슈베릭 선으로 뽑힌 지하영 양에게 200만원과 부상 그리고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지난해 선인 김민지 양이 왕관을 올려주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도 완전히 들어가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짐만 두고 있는데 선과 미로 발표가 미리 나왔습니다. 우리 미 이다 솔량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꿈꿔왔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수막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저분들 누구예요?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아유, 와, 2만원짜리 갚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다 솔량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멘트 긴장해서 이러죠. 1년만 지나보세요. 앞서 신선미 소감 들어보셨죠?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선은 희원씨가 만나볼까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네, 지하영 양, 지금 기분이 혹시 어떠실까요? 지금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저희 부모님께서 오셨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시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선과 미의 현재 기분,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축제 마지막 2023 미스대구 선발대회 미스대구 슈메릭 진 시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올해의 영예의 진이 될지 희원씨 시상은요? 네, 2023 미스대구 슈메릭 진 시상에는 이상은 대구 보훈병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심사위원장도 같이 겸해 주셨는데 제 손에 결과가 와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누군가를 선택을 합니다. 제가 선택했던 분이 진을 받습니다.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2023 미스대구 선발대회 슈메릭 신 참가번호 3번 장다영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3번 장다영양 올해 2023 미스 대구 선발대회 영예의 신 그 이름에 불려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깨띠 받으시고 상금 250만원과 부상 트로피가 전달됩니다.
의상은 대구보훈병원장께서 전달해 주셨고요. 지난해 친 박주은 양의 봉과 왕관을 물려주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강다현 양, 심호흡 깊게. 자,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심호흡하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보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심사위원장께서는 다시 자리를 하시고, 우리 팀 장다현 양 잠깐만 여기 기다려주시고, 어디로 도망가 자꾸. 여기 자리 돌아서서 천천히. 지금 뭐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너무 예상치도 못한 상이라 너무 얼떨떨한데요. 아직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마디. 예쁘게 나와주셔서 고마워. 장다현 예쁘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다현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2년 전 생각이 나죠? 진 받았을 때의 느낌? 그죠? 그때 속옷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저 너무 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를 대표할 새 얼굴. 미스 대구 슈메릭 진선미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진정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서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한 대구의 새 얼굴이 된 세 분이 이제 대구를 대표해서 미스 코리아에 또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2023 미스 대구 슈메릭 진 장다현 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진선미의 행진을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이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